정감이 뭔가 하면 우리의 감정 그 밑에 있는 진짜 감정, 진짜 우리의 속마음. 이 속마음은 사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. 근데 이 속마음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진짜 붙들고 있는 황금 만능주의, 성공 제일주의,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, 여러분이 보이는 우상이 대단한 게 아니죠. 여러분 잘 알잖아요.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속의 우상이 훨씬 더 위험하잖아요. 근데 그 우상이 뿌리를 받고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여기 정감이에요. 겉으로는 변한 것 같고 겉으로는 우리가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저 사람 왜 똑같지?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왜 그렇지? 이유가 뭔가 하면 감정은 터치를 받았지만 진짜가 안 바뀐 거예요. 여러분의 인생에 그 브레이크가 딱 걸렸을 때 이때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여러분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.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변하게 된다는 거죠.